이곳은 웨이크론입니다. 우와. 회사가 굉장히 크네요. 짜잔. 네, 회사 얘기 전에 어떤 제품들 이미지 웨이크론에서 또 주력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회사 리빙 제품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자, 매장을 보겠습니다. 신제품이래요. 이렇게 제품들이 있습니다. 넘나 고급스러운 거. 베딩 제품은 어떤지 공주가 직접 만져보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정말 묻고 싶지만 찾겠습니다. 이것도 그 소재가 웰크론에서 만드는 소재인가봐요. 잠옷도 있어요. 뭔가 입으면 잠이 솔솔 오겠네요. 이렇게 담요, 수건도 있고요. 그리고 쿠션. 역시 소재 산업을 하는 것답게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네요. 이곳은 새로운 공간입니다. 저 돌은 뭐지? 연옥 원석, 연옥 분말, 연옥 마스터 배치? 오, 원사! 오, 대박! 연옥 분말이 함유돼서 원적외선이 분출되는 에너지 원사래요. 오, 이런 것도 있네.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제품들도 있고요. 대박. 형광물질 검출기까지 해놨어요. 이렇게 제품에 자신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웰크론 테크놀로지. 여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자, 웰크론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복 소재 연구 개발, 고기능성 웰빙 섬유 제품 연구 개발, 나노 섬유 응용 제품 연구 개발, 산업용 소재 연구 개발, 의료용 소재, 코스메틱 소재까지. 오, 정말 웰크론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알러지는 이런 것이다, 진먼지 진드기는 이런 것이다, 그것을 또 차단해주는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그 웰크론의 그 주력 소재 산업 이야기했을 때 그 제품인가 봐요. 웰로시. 신기하구만. 정말 웰크론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팩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핸드크림 종류들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그 필라그린이라는 제품들이에요. 클렌저, 토너, 로션, 크림, 링크스팟, 아쿠아 젤까지. 많네요. 여기 테스터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사 에디션 안에 있는 이 팩을 위해서 직접 그 웰크론 화장품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로션이고요. 보겠습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뭔가 되게 정말 빨리 스며들었죠. 그리고 이거는 세미인 프로페셔널 필라그린 크림이네요. 자극에 노출된 피부를 빈틈없이 감싸는 강력 보습 크림이라고 하네요. 향은 없는데 얼굴에 바르면 뭔가 되게 산뜻하면서 쫀쫀할 것 같아요. 저장실험도 다 되어있고. 저 이거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거 퍼퓸 스틱이래요. 이게 그 있죠, 에센스 퍼퓸 스틱이라고 하는데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이게 아니구나. 이 안에 또 들어있네요. 향기가 화면에서 안 느껴지시겠죠? 제가 발라볼게요. 이거 뭔가 되게 그 프레쉬한 느낌 있죠? 뭔가 약간 산림욕하는 그런 향이에요. 저기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자, 그리고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 바로 공주가 픽한 제품! 짜잔! 오늘도 제가 쓰고 온 웰크론 케어 온 마스크, 벨브 마스크인데요. 제가 아까 쓰고 왔고요. 자, 2층에도 올라와 봤는데요. 2층에도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는 키즈용 세사 제품이라고 하네요. 뭔가 아이들이 쓰니까 더 뭔가 순하고 좀 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또 만져볼게요. 뭔가 진짜 먼지. 이게 화면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 구멍이 안 보여요. 구멍이. 이래서 그 완전 되게 촘촘하다고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키즈용 세사 제품도 있습니다. 소재가 뭔가 굉장히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아까 저기서 설명을 들었더니 인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 아기자기해.
자,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포스터가 있습니다. 요즘 시청률 너무 잘 나오죠. 최근에 종영이 된 우리 하나뿐인 내 편.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으니 매출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 웰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데요. 마스크를 사러 오셨어요. 자, 형님 이 웰크론 마스크 자주 애용하십니까? 바쁘신가 봐요. 네. 웰크론 마스크 자주 이용하시나요? 얼굴 안 나와요. 얼굴 안 찍어요. 얼굴 저만 나와요. 저만. 저만. 네. 이게 당연히 저 법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네. 그 말씀만 혹시. 네. 자주 사용하시나요? 네. 아, 괜찮습니다. 선물용으로 고급스러우니까 밸브 달려있으니까요. 직원이에요? 네. 아, 웰크론 직원이셨구나. 여기 직원이신데 직원도 돈 주고 사는 마스크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세살 리빙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헤쳐봤고요. 혹시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세살 리빙에 오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웰크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너무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평일 오후 3시 40분 매일경제TV 고고쇼에서 공주가 다른 매니저들이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니까요. 거기도 많이 참여해보세요.